처음에 시안들 보여주셨는데, 시안이 장하시는 고향이었어가지고, 그냥, 네, 제가 갈게요. 이렇게 해서 부르게 됐습니다. 아무래도 이제 뭐, 장하시는 고향이다 보니까, 그걸로 이제 소품이 있었었는데, 그 소품을 최대한 활용을 하면서 촬영을 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되게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. 글쎄요, 딱히 뭐 닮은 거는 잘 모르겠는데, 여러 가지 다른 동화들도 생각을 해봤는데, 너무 오래돼서 그런지 생각이 잘안 나더라고요. 다른 뭘 해야 될지. 그래서 하긴 했는데, 뭐 딱히 닮은 게 있나 싶긴 하네요. 아무래도 장하시는 고양이가 이제 뭐 일을 해결하는 게 하이라이트겠죠. 근데 너무 오래돼가지고 솔직히 기억이 잘안 나. 그쵸, 뭐, 이 동화의 마무리는 항상 아름다우니까요. 항상 동화들 원작을 보면 좀 비극도 있고 막 이래가지고. 근데 워낙 각색된 거를 봤었다 보니까 뭐, 만족스럽죠. 해피엔딩이잖아요. 사실 뭐 인생이 뭐 마냥 해피엔딩은 아닐 테지만, 뭐 동화에서조차 새드엔딩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. 어린 친구들이 보는 동화인데 지금 엔딩이면 만족할 것 같아요. 동화 많이 읽었던 것 같아요. 어릴 때 뭐 전집 같은 게 있었던 것 같고, 어릴 적 기억에 뭐 작은 게안 나지만, 그러니까 어머니가 되게 옛날 이야기도 많이 해주셨던 것 같고, 책도 많이 읽고 동화도 많이 읽고 뭐 그랬던 것 같아요. 좀 흥부와 놀르고요. 나이 들어서